로드뷰 리디자인드 미스터 로드뷰.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미국 여행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있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촬영하는 장비는 티브 카메라이며 페이스 트래킹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제가 6월 17일부로 구독자 6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여행 중에도 제가 1일 1영상을 진행하겠다고 저번에 밝혔었는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와이파이 문제라든지 전기 전력 문제라든지 만약에 미국에서 제가 업로드하기 곤란한 상황이 온다면 국내에 촬영해뒀던 영상들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편집을 해놨거든요. 미국 여행 콘텐츠를 보다 갑자기 국내 여행 콘텐츠가 올라오더라도 절 혼동하지 마시고 아 그냥 미국에서 조금 뭔가 딜레이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여행 총 세 군데를 둘러볼 예정인데 첫 번째는 시애틀,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세 번째는 LA를 갑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로드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뷰 장소뿐만 아니라 세 군데의 명소, 또 맛집 이런 것도 추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K 액션캠은 들고 갈 예정이지만 항공사 정책에 따라서 배터리를 몇 개까지 소지할 수 있는지 갈릴 수 있어요. 촬영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방전됐을 때 스마트폰으로도 촬영을 해서 최대한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K 액션캠과 스마트폰의 화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